얼라리? 입양하세요에 접속했는데 이게 뭐지? 로봇 강아지? 새로운 로봇 강아지 50% 세일. 그리고 최대 80%까지 아이템이랑 펫을 세일합니다. 그리고 두 배로 돈을 준다고? 와 대박이잖아. 후 빨리 사러 가야지. 민뚱아 쿠키야 잠깐 TV 보고 있어. 너희들 친구 데리고 올게. 후후. 친구라니. 설마 새로운 강아지가 온다는 거야? 끙. 그러면 TV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건데 리모컨은 내 거야. 쿠키야 미운 우리 강아지 제발 보자. 어제 깜빡 졸아서 못 봤지 뭐야. 안 돼. 지금 강아지 혼자 산다 본방이란 말이야. 리모컨은 내 거야. 헛둘 헛둘. 빨리 펫샵에 가서 로봇 강아지를 구매해야지. 헛둘 헛둘. 일랄라. 민토야. 뭐야 격도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나 펫샵에 로봇 강아지 나왔다길래 지금 구경하려고 가고 있었어. 아 나도 가고 있었는데 같이 갈래? 어 경두야 고마워. 쩡. 아우 편하다. 펫샵이 어디였지? 펫샵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지? 여긴가? 어 여기야 여기. 어 도착했다. 어 구경하러 가보자. 쩡. 어 로봇 강아지 어딨어? 어딨지? 어 뭐야 구미호랑 케로베로스랑은 그대로 있는데 로봇 강아지는 안 보여. 어 여기 펫 그대로인데? 뭐야 어딨지? 어? 리드야 일로 와봐. 어 찾았다. 우와 오 로봇 도그. 우와 너가 이번에 새로 나온 로봇 강아지야? 얘 완전 여기 스프링 달려있어. 이거 꼭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강아지 같지 않아? 똑같잖아. 오 이거 잠깐만 이거 얼마야? 어? 300 로벅스? 어, 완전 비싸. 어 근데 300 로벅스면 전설까지는 아니고 한 초이기 등급 아닐까? 잠깐 여기 왼쪽에 보니까 로봇 강아지가 세일이래. 우와 세일한다. 상점을 한번 눌러볼게. 왠지 불길한데? 뭐야 이게 이 로봇 강아지 지금 50% 할인해서 300 로벅스였던 거야. 아 이게 할인된 가격이었구나. 어 그러면 이거 전설 펫이겠는데? 어 전설이면 안 되는데 일단 구매해볼게. 전설이면 또린이 분들에게 나눔을 할 수가 없잖아. Oh, no! 어 과연 어 귀엽긴 귀엽다. 우와 완전 귀엽잖아. 안돼 이거 전설이야. 어떻게 아이템 주기로 또린이 분들에게 줄 수가 없어. 이거 나눔 선물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실망이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이 참 지금 딱 상점에 이렇게 나눔 물약이랑 타눔 물약 세일해가지고 나눔하기 딱 좋은데. 아휴 왜 입양만 거래가 막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어쩔 수 없지. 일단 한번 먹여볼까? 먹여보자. 자 여기 먹으렴. 어, 스프링 안에 공이 있어서 공. 오호호호. 어 타기. 오호. 우와 짱 귀엽잖아. 오 꼬리 딸랑딸랑 흔들리네. 어 이거 괜찮다. 띠리띠띠 띠리띠띠. 저는 로봇 강아지입니다. 걷는 게 로봇이야 로봇. 띠리띠띠 띠리띠띠. 일단 밖으로 나가보자. 왜? 왜? 여기서 한번 나눔 물약도 먹여볼게. 어잉? 너는 천사의 날개가 생기면서 나는 거니? 아니면 날개가 무슨 로봇처럼 또 펼쳐지는 거 아니야? 과연 날개! 오! 역시 천사의 날개. 이거 봐봐 로봇처럼 이렇게 뛴다니까? 이렇게? 얘 근데 밥은 어떻게 먹지? 로봇인데? 어 로봇인데 샤워하고 싶다고? 이럴 수가. 이 로봇은 최첨단이어서 아마 여기 물에 들어가도 괜찮을 거야. 고장나는 거 아니야? 요즘은 핸드폰도 방수가 잘 되잖아. 역시 최신 패시군. 물에 들어가도 멀쩡해. 너 방수 강아지니? 이렇게 계속 돌아. 우와 야, 이제 아프대 병원도 한번 가주자. 경태야 빨리 병원으로 가자. 아프지? 우리가 금방 데려다 줄게. 이거 강아지 로봇인데 완전 임금님 대접이네. 병원 왔다. 하트 이사가 치료할 수 있을까? 로봇인데? 선생님! 선생님 저희 왔어요. 로봇 강아지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이럴 수가. 하트 이사는 만능이었던 것이다. 또? 로봇도 치료가 돼! 우와! 이럴 수가. 학교도 가보자.
선생님 아직 간단패시지만 얘도 훈련시켜주세요. 왜? 이 강아지가 로봇이라서 금방 배운다고요. 간단패스는 앙끼밖에 못 배우겠지? 앙끼 앙끼 계속 앙끼만 얘기하시네. 착한 로봇도그 고생했어 댕댕아. 트릭 앙끼만 생겼어 앙끼. 오. 아 얘가 앉으면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 귀가. 뱅뱅뱅. 학교 수업도 다 마쳤으니까 한번 자는 것도 구경해볼까? 이렇게 자는데 무슨 충전되는 것 같아 귀가. 우와 시계 초처럼 돌아가네. 달깍달깍달깍 하면서 충전하는 것 같아. 나는 충전 중입니다. 드릉드릉. 너무 귀여워. 이거 밥 먹는 것도 한번 구경해볼까? 좋아. 아, 로봇인데 이거 사료는 또 먹네. 야 너 로봇 아니지? 빨리 이제 말해. 물도 마실 거고 이거 참. 우와 밥 먹을 때랑 물 마실 때는 여기 공이 움직이네. 공 이게 아무리 봐도 그 토이스토리에 자꾸 그 강아지가 생각난단 말이야. 이거 전설 펫이라서 나눔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또린이 분들에게 펫을 나눔할까. 에휴 고민되네. 미뚜야 나는 바빠서 이만 집에 가볼게. 경뚜야 알겠어. 여기 같이 와줘서 고마워. 안녕. 띠리띠띠 띠리띠띠. 보나마나 핫도그 먹으러 가는 거겠지. 어쩌지 하필 로봇 강아지가 레전더리라서 또린이 분들에게 나눔도 할 수 없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지금 상점에 보면은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하는데. 세일?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 나한테는 이렇게 댕댕이들이 많잖아. 이 댕댕이들을 전부 나눔 물약을 먹여야겠어. 그리고 로봇 강아지 이름을 귀엽게 지어주시는 분들에게 나눔 물약을 먹인 강아지를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또린이 여러분들도 강아지를 키울 수 있고 나도 로봇 강아지 이름 이쁘게 짓고 일석이조지. 로봇 강아지야 가자. 아차차 이렇게 가면은 너무 민또인 거 티나겠지. 이럴 땐 역시 밀라에몽이지. 이름 지으러 가자 로봇 강아지야. 이름 이쁘게 지어줄게. 좋았어 밀라에몽 도착했습니다. 오 사람 엄청 많아. 근데 여기 광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네. 여러분 로봇 강아지 이름 좀 지어주실 분 계신가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지금 없구나. 저요! 저요! 제 로봇 강아지 이름 지어주세요. 이쁘게. 뭐라고 지어주실까? 저요! 빅즈! 민또 유튜버랑 어울리게 지어주세요. 민몽이요. 민몽이. 민몽이. 빅즈. 일단 민몽이 마음에 듭니다. 민몽이 민즈 또봇 민당 민숑. 일단 이 서버에서는 민몽이가 마음에 듭니다. 일단 민몽이가 마음에 들어서 후보로 해둘게요. 다메님에게 고마워서 펫 하나 선물해드리고 갑니다. 자 일단 민보시 노랑 잼민이님이 민보시라고 해줬는데 민보시도 괜찮아요. 일단 아이템 주기 백팩에 있는 날 수 있는 강아지 펫 하나 드릴게요. 민롱이 민롱이는 약간 아쉽다. 약간 아쉬워. 일단 다메님에게 강아지 드렸고 그리고 민보시라고 말해주신 노랑 잼민이님도 마음에 들어요. 펫 하나 드리고 갈게요. 괜찮네 이 민보시. 민보시도 괜찮은데? 노랑 잼민이님에게도 나은 강아지 드렸습니다. 다들 안녕. 여러분 제 로봇 강아지 이름 지어주실 분 찾습니다. 로봇 강아지 멋진 이름이나 웃긴 이름도 괜찮아요. 네. 버니 있어 버니. 버니가 있는데 피그를 타고 있어. 피기 버니. 깜짝 놀랐다 버니. 석궁만 들고 있으면 딱이겠는걸? 삐리삐뭐 어때요? 삐리삐 삐리삐 괜찮은데요? 삐리삐 후보로 삐리삐. 로봇 강아지 초희기? 아 궁금하셔서 그렇구나. 아니에요 로봇 강아지는 전설 펫이랍니다. 로봇 강아지 전설 펫이라서 이게 나눔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민또 유튜버 아시는 분 민또랑 로봇 강아지 이름 합쳐서 지어주세요.
수첩을 통해 나는 강아지를 드린답니다. 댕댕이. 저 민토 팬인데 민피리몽. 민피리몽 괜찮다. 민피리몽도 웃겨요. 괜찮은데? 민피리몽도 웃긴 것 같아요. 민봉몽. 민보시가 다 들어가는구나. 이거 압도적으로 그냥 민보시 인기가 많구나. 이 버니분? 이 버니분에게 일단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강아지 잘 키워주세요, 버니님. 오, 또봇 괜찮다. 오, 또봇도 좋네요. 또봇. 또봇 진짜 좋다. 이분에게도 댕댕이 하나 나눔해드릴게요. 진짜 민토예요? 네, 진짜예요. 이분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대. 내가 하필 등장해서 이분을 가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겠다. 저 이제 갈게요. 다들 날씨 추우니까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세요. 이제 강아지가 얼마 안 남았다. 날 수 있는 강아지가 3마리 남았어요. 3마리. 3마리 분양하면 끝이잖아. 뭐야, 가려고 했는데 민뚱이가 여기 또 있어. 부자님. 부자님 민뚱이. 같은 서버에 들어왔어. 아니 나갔다 들어왔는데 같은 서버에 오다니. 다시 나가야지.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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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같은 서버에.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드디어 새로운 서버로 들어왔다. 민토님? 저 바로 아는구나. 내 물약거지? 무슨 소리야. 아니 물약거지요? 네, 민토예요. 내 이름을 바로 어떻게 알았지? 너무 대놓고 밀라에몽이라고 적어놔서 민토인 줄 알았나보다. 나 민토TV 강아지 팬인데. 민토TV는 12 규정을 준수합니다. 일단은 이 팬이라는 분에게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사귐 사칭 아니에요. 님집 맞는지 체크 가능? 네, 체크해주세요. 님찐 아니기만 해봐요. 찐 아니면 어떡할려. 아니 엄청난 팬이라서 한 마리 드렸구만. 사칭임. 아니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 아나봐. 이름 봤나봐. 민토TV다 이러는 거 보니까. 자 일단은 여기 아까 거지분 어디 갔지? 나머지 한 마리의 댕댕이. 나는 물약의 댕댕이를 주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나는 댕댕이의 나눔을 끝냈다. 이제 가겠습니다. 진짜 항상 입양 들어올 때마다 다들 절 알아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안녕. 뒤에 TV 안 써져 있대요. 저 TV 써져 있어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뭐야 내 머리 위에 언제 이렇게 올라타셨어. 또린이 여러분들, 이 로봇팻 이름을 이제 짓기 위해서 공섭에 들어가서 또린이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로봇 강아지 이름 후보를 보면 민뭉이, 민보시, 또봇, 로미니, 민트, 로또, 삐리빔, 민삐리멍 이렇게 여러 개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잘 지어주셨지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민보시랑 또봇 이렇게 두 개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댓글로 제가 이제 고정으로 남길 테니까 민보시 또보시 한번 이렇게 어떤 게 더 나은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입양하세요 상황극 영상에 이 펫을 출연시켜서 이름이 뭔지 결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이번 상황극은 되게 이 로봇이랑 관련 있게끔 재밌게 만들 테니까 이름 투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